자, 차박용 캠핑 샤워기, 차박 샤워기, 캠핑 샤워기, 뭐 낚시 샤워기 등등등 애완용 샤워기 언제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샤워기를 저번에는 그 언박싱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사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차량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지금 샤워 헤드하고 줄을 호스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샤워 헤드에 보시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 상태, 그러니까 이게 헤드가 이렇게 꺾이지 않고 이 상태가 돼야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물이 중지가 되고 이렇게 하시면 물이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대신에 모터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충전하면 한 세 번 정도는 샤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이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저같이 이런 그 탱크통이나 탱크통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말통이나 아니면 또는 뭐 그냥 통째로 개봉된 그런 물통 있죠. 그런 데다가 넣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그 뭐 애들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낚시하고 나서 그리고 또 뭐 캠핑하고 나서 자기가 몸이 찝찝하고 그럴 때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샤워를 할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애들 씻길 때라든지 애완용 씻길 때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이렇게 물줄기 나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샤워 타올하고 100% 자연비누 이거를 준비를 해 두시고 그리고 수건도 옆에 준비해 두시고 옷 갈아입을 환복할 거 그것도 준비해 두시면 샤워 후 바로 그 수건으로 닦고 옷을 환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항상 준비를 해 주시고 옷 갈아입을 옷 그리고 또 이런 자연비누 샤워 타월 그리고 닦을 타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그 샤워를 할 때는 샤워 텐트나 아니면 남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뭐 위치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 샤워를 하면 되고요. 약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반바지만 있어도 샤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차량 그 벽에다가 거치해서 반바지만 입고 샤워를 해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샤워를 해보겠습니다. 자, 샤워를 할 때는 이렇게 준비된 물을 준비를 하시고 이 스위치를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스위치 이렇게 꾹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싹 집어내면 이제 위쪽으로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으면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낮게 하신 후에 자 이게 샤워기가 아까 얘기했던 반대로 수그려야지 이게 샤워가 됩니다. 물이 나옵니다. 물세기는 굉장히 좋죠. 이러면 뭐든지 편리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야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닫으시면 물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항상 열어주셔야 돼요. 샤워를 할 때는.
자, 거치를 한 상태에서 샤워 물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렇게 넓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샤워를 안할 때는 이렇게 제껴주시고. 자, 샤워를 다 했고요. 실제로 사용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제 물이 다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스위치를 꺼주시고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위에 있던 물들이 싹 빠지게 되거든요. 이거 싹뺀 다음에 이제 건조시켜 주셔서 충전을 미리 시켜두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해본 결과 2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 2명은 충분히 샤워를 하고, 이게 또그 샤워 헤드에 절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10리터가 아니더라도 한 8리터나 7리터만 있어도 성인 한 명은 충분히 씻고 남습니다. 머리까지 다 감고요. 그래서 야외 활동, 뭐 아웃도어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부터 시작해서 애완견, 뭐 그리고 그 차를 세차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제 동생도 아는 동생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다가 루프탑을 달고 다니는데 샤워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기 차를 씻지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세차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참 좋은 제품이고요. 저는 이걸 이 제품을 뭐 기존에 쓰던 제품도 있었지만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디자인도 다 똑같고, 단지 좋은 게그 기존의 제품들은 이 샤워 헤드가 절수 기능이 없었고, 이게 이제 레이저로 미세하게 타공이 안돼 있어서 물 낭비가 좀 심했어요. 근데 이거는 절수 기능이 확실해서 10리터로도 성인 한 명이 씻고 머리 감고 다 가능하네요. 자, 샤워를 제가 이제 10리터만 원래 남기고 다 했었는데, 그냥 일부러 차도 뭐 씻을 겸 겸사겸사해서 일부러 더 많이 씻었던 거고요. 다 하시고 나서는 꼭 물은 다 빼주시고 이렇게 아래로 향해서 물을 다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샤워 헤드를 높이 쳐들면 되겠죠? 샤워 헤드를 높이 들면 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아래쪽으로. 보이시죠? 물 빠지는 거. 이렇게 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이제 그 건조를 햇빛에 뭐 하든지 아니면 그늘에 건조를 시켜서 건조가 다 되면 충전을 미리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사용해야 될때 충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충전을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또 좋은 샤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도어 활동 가셔서 좋은 샤워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은 샤워, 휴대용 샤워기, 캠핑 샤워기, 차박 샤워기, 낚시 샤워기, 애완견 샤워기 등등등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